지구촌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종, 민족, 종교, 국가를 초월해서 전 세계 지구인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 시티즌, 이른바 지구 시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 지구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뉴스G에서 만나보시죠. 여기 1달러 50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0년 호주에선 1.5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원 정도로 하루 식비를 해결해보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닷새 동안 말이죠. Live below the line. 이것은 이른바 절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보자 라는 캠페인입니다. 2011년에 세계은행은 절대 빈곤선을 하루 1.5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1.5달러라면 개발도상국에선 꽤 많은 돈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준은 미국 물가입니다. 전 세계 14억 절대 빈곤층이 실제 하루 1.5달러라는 적은 돈으로 먹거리를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들의 삶을 직접 경험해보고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죠. 한 NGO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배우 톰 히들스턴이 참여해 트위터와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그 의미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I've never been as hungry as that in my life, ever. I've never experienced the kind of stomach cramps and the lack of concentration, the sort of the dips in energy and fatigue. And it really brings home the effects of hunger in a very real way. 이처럼 어떤 이들은 인종, 민족, 종교, 국가를 초월해 그야말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타인의 고통과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엔 글로벌 시티즌, 이른바 지구 시민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글로벌 시티즌은 말 그대로 개인을 한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구적인 관점에서 행동하는 지구촌 시민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굶주림과 불평등, 전쟁, 환경 문제 등을 지구 시민 모두가 처한 어려움이라고 보고 함께 해결해보자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들은 소녀와 여성들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 각자 사는 곳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1초짜리 영상에 담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 디지털 행진을 하고 오는 9월에 뉴얼의 센트럴파크에서 열릴 지구 시민 축제를 위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대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상호신뢰와 소속감은 금전적인 요소보다 개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합니다. 대다수 행복척도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늘 중하위권에 머무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종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는 남이 나보다 불행해야 행복감을 느끼는 상대적 행복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꼭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자각하는 연대감인데요. 그 우리의 범주는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해집니다.